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제 4월 11일 날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설명회가 열렸던 원삼 면사무소입니다. 어제는 한 400여 명의 이런 원주민과 SK 하이닉스 관련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원삼 면사무소에 와서 원삼 면사의 근황과 또 주변의 산업체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의 독성리 중릉리 때를 직접 차량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삼 면사무소 주차장을 이제 빠져나와서 원삼 면 소재지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그 용인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릉리 쪽으로 오늘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삼 면수마수를 빠져서 저 우측에 빨간 현수막 보이죠? 자, 저런 게 다 SK하이닉스 반대에 관련된 이런 현수막이고, 자, 여기 왼쪽도 보시면은 현수막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 반도체 추가 편입 결사 반대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자, 현장에 보시면은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현수막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현수막 나와 있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SK하이닉스 들어서는 57번 도로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측에 아까도 보면 현수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현수막이 널려 있고요. 어떠한 신도시 개발, 어떠한 택지 개발, 어떠한 산업단지 개발이든지 간에 이렇게 수용이 되면은 저 정도의 고생이라고 할까요? 반대 또는 수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원성은 항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 딸기 그 쌍둥이 딸기 체험 농원을 지나서 이제 우이전을 하면은, 자, 저 앞에 산 같은 것이 보이죠? 자, 현수막도 많이 보이고요. 자, 요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부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뭐예요? 135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7번 도로를 탔습니다. 57번 도로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쭉 가서 이제 그 57번 도로에 끝날 때까지 이제 중릉리 쪽으로 일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드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웨스트 우드라고도 보이고, 자, 저 앞에 3층으로 아이, 죄송합니다. 시원하지.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 그 현수막도 많이 보이네요. 용인 시민 수용자들 백시장은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 수용 웬 말이냐. 현수막 보이죠? 자, 어떤 데는 국회의원은 또 용인 원삼 유치 확정돼서 경축 축하드린다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5개 부동산이 보이는 저 노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여기 부동산도 저 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 좌우가 다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수용되는 지역에 그 57번 도로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용인 축구센터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중릉리까지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앞으로 여기 2차선 도로가 이게 이제 청주까지 연결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안성으로 가는 길인데, 저 안성 쪽에는 벌써 4차선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4차선 공사 현황으로 다 변모가 될 거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주변 사진에 아마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여기 왼쪽이 용인 축구센터입니다. 용인 축구센터. 이왕이면 오늘 시간도 있으니까는 한번 용인 축구센터를 한번 들어갔다가 중릉리 쪽으로 한번 빠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축구센터도 보면 결사 반대가 써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용인 축구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용인 축구센터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쪽이 SK 하이닉스 135만 평이 전부 다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마 영상에서 다른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찍은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용인 축구센터 이 주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요런 지역들이 앞으로 SK 하이닉스로 전부가 다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데가 수용되는 135만 평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용인 축구센터. 실은 135만 평에 그 수용되는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용인 축구센터가 거의 센터 역할을 하지 않냐,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용인 축구센터도 직접 한번 들어와서 앞으로 이게 한 1년 반, 2년만 있으면은 이제 전부 다 수용이 돼가지고 아마 공사가 135만 평에 이제 수용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57번 도로를 타기 위해서 자, 좌회전을 해서 이제 57번 도로로 쭉 다시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좌우, 자, 특히 좌측이 이제 축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되는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옆에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상가나 건물들도 전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57번 도로를 타고 안성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현수막이 반대 수용 반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왼쪽에도 보면 현수막들이 쭉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건물들을 새로 지어놨죠. 저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도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수용이 되면서 다시 이런 조립식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부셔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검은 현수막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이게 여기 왼쪽에 있는 지역들 전부 다 수용되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좌우로 이제 현수막들이 개나리꽃과 벚꽃이 만개한 것과 대조적으로 현수막이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중릉리 보건진료소입니다. 여기도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 중릉리 보건진료소 여기까지가 종전에 수용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저쭉 제가 더 바운다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차량들이 쭉 오고 있죠. 자, 쭉 해서 지금 여기 SK 반도체 추가 편입 결사 반대, 자, 이런 현수막도 눈에 종종 띄고요. 자,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여기 지역, 여기 창조의 아침 기숙학원도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중릉보건진료에서 확대가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 이제 보이는 여기서부터는 수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수용되는 지역이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지만은 예상되는 범위, 지금 용인시에서 발표한 그 수용 지역은 아까 저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이 이쪽 주변 지역에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개입관리 지역은 개입관리 지역입니다. 도로 옆에 한 100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150만 원 정도 옥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제 묶임에 따라서 요즘은 거래가 조금은 뜸하다고 할까요? 소강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블루원 골프장이 보여요. 옛날에 태용 골프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3층으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고 콘테이너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순학질 여사 김미화 씨의 호미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양길 옆에가 계획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독성리를 지나서 이제 중릉리를 지나서 이제 목순리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영상이 아마 깔끔하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신리. 자, 우측에 보시면 논밭. 여는 자, 좌우로 여기는 이제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구역상 목신리입니다. 이 목신리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안성시죠. 자, 여기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닌 만큼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여기도 원산면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져 있지만은 3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집가 상승이 많이 뛰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잘 봐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좌우로 보시면은 자, 여기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 참고적으로 잘 보시고요. 자, 구봉마을도 있네요. 구봉마을 있고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뭐예요? 목신리가 되겠습니다. 자, 목신리의 여기 2차선. 이 2차선이요. 이제 앞으로 4차선이 되거든요. 요 바로 밑에는 이제 안성이에요. 그래서 저쪽 안성 저 멀리서부터는 4차선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좌우 도로변 우측에 계획관리지역 논이 종전에 저도 100만원에 일부 매입을 한 적이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좌측에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목신리에 새로운 도로를 내서 관심을 가져라는 것이 바로 여기 왼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57번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안성까지 그는 안 들어가고요. 저기 보시면은 자 여기 좌우를 보세요. 여기 좌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훌랄라 치킨이라고 이제 보여요. 여기가 바로 우측이다 계획관리지역인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냐면은 원산면 목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산면이면서 토지거래가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의 부동산 여기 선경 부동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촬영을 해드리고 자,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